수일보리하라 그랬어요. 하라를 지켜서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게 옮기리 자거든 옮기지 마라.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하지 마란 말이야. 하나를 지킨 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게 참선법이요. 참선법 중에서도 이 화두법 아니요? 이 화두 하나만 쉽게 들어서 예를 쓴다면은 다른 거다 해결이 된 거예요. 이 마음 하는 이 마음자리 이걸 하나를 내가 의하면 깨치고 그 생각에 다른 업장이 다 녹아진단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표현할 뿐이요. 세상살이 직업만 하더라도 그지 않아? 장사했다 농사지었다 이 직업 잡다 저 직업 하면 안 좋잖아. 생각도 복잡하면 안 좋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이 몸뚱아리도 자주 바꾸면 안 좋은 거예요. 오래도록 옷을 입, 이 몸뚱아리 옷이니까 곱게 입고 이 근본 마음을 잘 다스려. 그거 10만 불, 100만 불이라 해도 별게 아닌데 돈만 보면 뭐든 미쳐버린다. 여러분 뭐 높은 자리 간 사람들 봐. 자기 감정 처리 못하니까 그냥 그 덜컥덜컥 먹고 저 영창가고. 차라리 그 자리 자결을 하면 그 사람은 그래도 보통 사람이에요. 자결할 욕심도 없어. 거짓말부터 하는 거라. 나는 좋다, 나는 안 좋다, 뭐 받아. 맨날 서로 비행만, 자기 발등만 찍고 있는 거요. 이게 전부 어리석어 그래. 기본 공부가 안된 데다가 신체가 건강하고, 그러면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벼슬이 갑자기 높으면 저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봐도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돈을 보면 던져볼 게 아니라 생기면 베풀어. 내가 이늘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전에 내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에 장교로 갔는데, 아주 자기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학교 때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과거를 생각하면 돌아볼 수 없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뭐 규율부장까지 지내면서 선생 말안 들으면 해골바가지 갖다 그 선생 그 물독에다 막 처벌해 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 보니 자기가 이걸 그 뉘우치려고 교회 갔다 하더라고. 내가 이 깨복쟁이 친구인데 요새는 아주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구만. 이 소소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보니 그 사람은 불교도 좋아하고 멋있는지 배우려고 그래. 그런데 그런 과거에 그죄 때문에 절에는 가고 싶어도 모른다는 거라. 스님들 보면 무섭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서도 하든지 내가 정직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속으로는 받고 싶은데 부하들이 주는 걸 그걸 안 받고 보니까는 뒤에는 생각이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다시 돌려주면 될까 아이가. 그래, 그저 받아가지고 늘 주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업에 사장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기독교 믿기 때문에 내 짐짓 그런 얘기했고, 막. 여기는 외국 대사들이, 여기 대부분 그 기독교 국가 나라들인데, 여기 와서 그 참선하고 또뭐 얘기를 좀 자랑 삼아 얘기했더니, 외국 사람은 좀 틀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막. 자기도 그걸 긍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저 종교인들은 보면은 어떻게 없는 지옥 천당 만들어 가지고 사기 치고 있더라고. 에? 본래 지옥이 어디 있노? 근데 무슨 지옥 간다고 겁주고. 에? 아니 천국 가려고 저 기독교 믿고 극락 가려고 불교 믿어도 되겠어? 욕심 부리려면 전부가 다 가져버려야지. 에? 어리석기가 짝이었고. 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와, 지금 모임에 있는데 좀 법문 좀 해달라고 지금 회사 가서도 내가 여러 번 해줬구만 들어보면 속이 시원하거든 에이? 툭 터져야지 몇개 쓰겠어 옹졸해가지고 그냥 쪼리리 쌓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베풀고 그러니까 아직 안 죽었다니까 내가 이 주니까 좋더라니까 그런데 달라가면 안줘 내가 그 소화를 못 시켜 공부가 잘하고 그러면 줘도 기쁜데 달라가면 거지에게 돈 주면 영원한 거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어렵다고 하면 판사 찾아가고 검사 찾아가고 쫓아다니면서 가서 내가 사정하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요새는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안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누 친소를 막론하고 무조건 혹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날 만나도 없다 그래. 그래가 문 잠가 놓고 있는데도 문 두드렸어. 아, 아무개입니다. 저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와서도 나 없다 그러겠는데 뭐 말할 거뭐 있어? 아무개 봐도 내다도 안 했다. 혹시 삐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잠이 안 오고 그러니까 팔도 아프지만은 팔 새벽에 팔이 친구가 돼. 이걸 만드니까 시원하다니까요. 그거 친구가 되고 하는데 이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저렇게 데모하더라도 욕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보기서 저 사람들 덕택에 많이 민주화 되지 않아. 예전에는 받아먹어도 겁도 없이 받아먹었구만. 근데 요새는 막 대통령 아들이 들어가고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겁도 먹으면서도 그래. 그래서 많이 정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어떤 저 우리 어떤 거사님이 또 검찰청에 계신 분입니다 하고 밖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문 열고 나가고 싶더만 그렇다고 뭐 나가고 싶다 올려 갔을게요. 공부하러 오니까 얼마나 좋냔 말이. 잠깐이라도 없자니 막 녹아진다. 싹 놔버리란 말이. 본래 나도 없어. 없는데 분명히 있거든랑. 그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 화두하란 말이요. 이것이 무엇인고 할 때 막 업장이 녹아져. 에? 그리고 좋은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 어떤 좋은 생각도 망상이요. 에?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이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거예요. 아까 죄 얘기가 나왔지만은 죄라는 게 본래 없어요. 내 혼자 살면 죄가 하나도 없구만. 내가 깨먹고 다녀도 죄 안 되고. 그런데 둘이 선이 이렇게 여러 살다 보니까 서로가 어디 자기 이로운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남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만 이로운 것이 죄예요. 남을 해롭게 안 한 것도 착한 게 아니라 남을 해롭게 안 한 거 나만 좋아도 그건 죄라니까. 적극적 의미에서는 남을 해롭게 하면 말할 거 없고 나 혼자만 깨쳐 있고 내 혼자만 잘 살고 남이 어떻든 그것도 큰 죄예요. 이렇게 있으면 베풀고 알면 가르치고 서로 이렇게 도와준 것이 그게 선이요. 우리가 할 일 아니냔 말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 맨날 남 괴롭게 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런 거 그럼 뭐 지옥이 따로 없단 말이야. 그게 지옥이지. 그 행동으로 뭉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어리석어져 버리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망상을 피더라도 아까 보살심을 갖자. 아, 지난번에도 했지만 남을 위하는 것도 실례지만은 거기서 의지나 하고 그래서 괴롭게 해서 해야 되겠느냐 그라. 이 근래 지금은 안 계시지만 큰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스님 이제 한 소식이 한 스님이요. 이제 어디를 이제 이 전국을 돌면서 세상살이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포교도 하고 또 자기 수행도 하면서 이제 행각을 다닐 때인데 어떤 젊은 사람을 또 오더니 스님 뭐 말씀 좀 묻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이 우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스님 왜 묻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거든. 그럼 처사님 아십니까? 뭐 저야 알죠. 한번 말해보소. 39년 됐습니다. 이러거든. 틀렸다. 아마 당신 나이가 39살 먹은 모양인데 틀렸다. 그럼 스님 그럼 우주가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이르면 당신 머리가 깨져. 바로 잃어버리면. 이게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바로 우주가 생긴 얘기를 하면 당신 머리가 깨진단 말이요. 그러나 내가 근기 따라서 당신 내가 말을 한다면 우주가 생긴 지가 5분 전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 처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가 봐. 나의 스승은 스님입니다. 그러고 삼배를 올리더래. 이 거사도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짤막한 문답 속에서 이 축소해 보면 아주 우리 엄청난 얘기가 진리가 들어있구만. 이게 얼마나 듣기도 좋고 좋습니까? 안지만 구업 짓고 육군에 끄달려가 육식에 끄달려가지고 육척을 만들어서 되겠냔 말이요. 이 전부 도적놈이구만. 이놈 잘못 쓰면. 에? 그러나 잘 쓰면 부처님 아니요. 일월광명 부처, 성문열애 부처, 향정열애 부처, 설법열애 부처, 천백억 화신, 심즉불. 부처님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그래서 일당 백이라 오늘 여기 오신 분 보니까 모두 다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 한 생각 바꿉시다. 그래서 오늘 막 법문만 듣고 가지 말고 공부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회장님이 스님 봅시다. 그래서 뭘 보냐. 그 좋은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 듣 보니까 영주에 경서가 났다는 거예요. 석불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문화재라요. 길가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리 개울이 안 흘렀습니다. 옛날에 큰 소요가 난 뒤에부터 박 대통령 당시에 고리 뚫었는데
이번 비에 바위가, 큰 바위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부처님이 또 한 분이 있더래, 바위 속에. 이거는 기적이라. 1500년 전에 바위 속에다가 그냥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바위, 큰 바위가 무너져 내려오니까 부처님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경사가 어딨냐 그러나 지금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부처님 돌 붙여보고도 좋아하는데 정말 깨쳐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응?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큰 건 마디다. 보살행을 하고 부처님 행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좋은 게 좋다고 오늘 뭐 어떤 저 거사님이 이번 30일 날 정년 퇴직한다네. 이 법회 때 올랑을 내가 못 오겠구만. 근데 그 거사가 하는 얘기가 추기경이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이 물어서 이게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그 노정권이 태풍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 내가 그 소리 듣자 가슴이 아파. 적어도 한 종교의 대표자라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배가 지금 태풍을 만났다 해서 해야 옳겠는가? 어느 한 대통령 나라가 어디 이 나라가 그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우리 다 같이 무너진 거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는가 말이여. 내 말이 틀려서 맞았어. 지구가 하나 무너져도 우리가 안 좋은데 그렇게 크게는 생각 못해도 보살심이라고는 없는 거라. 내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배타적으로 본다든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전쟁한다면 이건 아주 잘못이란 말이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부 같이 걱정해야 돼. 여러분 아들, 딸이 데모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거는. 부모 죽인 원수도 갚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전부 그렇게 육식에 끄달리게 돼 있는 거라. 오용락에 끄달리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실참을 하는데 나의 근본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회광반조 돌이켜보고 항상 좋은 생각하고 육식에 끄달리지 말고 그러세요. 예. 예. 자든지 오늘 내 얘기를 잘 새겨서 들어야 되지. 여기에 막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아주 분심을 내가지고 발심을 해야 된단 말이요. 예? 다시 내가 말씀드리거니와 초생해자도 아예해자거든. 처음 갓난 어린아이가 환유 육식 야무와 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을 때 급수상 타고 자라 급한 물 위에다 공을 던져라. 이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보란 말이요. 자기 화두해도 되지만 혹 화두가 없는 분이라든가 또 망상이 떠오르더라도 공부가 되면 그냥 계압이 된다니까. 그냥 병력처럼.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이제 그 긴가 민가 분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정진합시다. 오늘 법회 마칩니다.